저희가 공격을 엄청 잘하거든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공격돌이에요, 공격돌. 너무 세서 그렇지. 또 저희가 하마터면 팀명이 전원 공격이라고 J1GG 베이비! J1GG 베이비! 후보에 있었죠. 네, 후보에 네. 있었죠. 네. 될 뻔했는데 그래서 코너 이름이 전원 공격 TMI 토크입니다. 예!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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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저희의 TMI를 저희가 이제 각자 서로 헐뜯으면서 폭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헐뜯어야 돼요? 저희 헐뜯잖아요? 이 방송 끝나면 파멸입니다. 지원승 은퇴해야 돼요. 아니야, 이거 끊을 수도 있어. 이제 방송 갑자기 진짜 두 명이 나갈 수도 있어, 한 두 명 정도. 어? 유튜브가 맞나요? 어. 저희끼리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소한 그런 TMI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럼 저부터 할까요? 어? 저는 정유준을 공격하겠습니다. 저... 뭐야 갑자기? 뭐냐면요, 저희 오늘 첫 방송으로 사실 놀라오라는 무대를 하고 왔는데 근데 3절에서 틀렸어요. 아니 그게 안무 아니 안무가 틀린 게 아니라 동선이 제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갔다가 아이쿠 하고 다시 뒤로 빠졌어요. 아이쿠 그거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했어요. 분명히 틀렸습니다. 근데 나와버렸어.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조용히 하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오늘 처음 무대라고 막 틀리는데 그러지 네, 맙시다. 실수했어요. 떨어가지고. 후! 또. 네, 저는 저희 나머지 멤버들을 고발하겠습니다. What? 저 빼고 다 깔창 깔았어요. 야! 저희가 워커를 신었거든요. 근데 저... 와! 이거! 저희가 처음으로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깔창을 깔았는데 정신이야! 저도 깔았다가 저는 깔고 카메라 리허설을 했는데 되게 여치같이 나와가지고 저는 빼고 나머지 멤버들 깔창을 꼈습니다. 깔창 낀 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근데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래. 근데 저희 얘기해? 뭐야? 낀 거 얘기해? 어떤 거요? 아! 지금 얘기했다 이거. 잠깐만. 자, 어떻게 지켜줘 봐라. 지켜주자. 아, 그러면 카메라 보고 애교. 아, 전쟁이야. 널 지켜줘. 어디 봐. 어? 예능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유준이가 뭐 살짝 달라진 게 있거든요. 뭐 낀 거 있어. 귀걸이 두 개. 이렇다 이거지.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나 안 했어. 안 했어. 낀 게 있어요. 난 지켜줬다. 와, 이거 진짜 좋았어. 이거 아니다. 전쟁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사이좋게 하자. 우리 약간 아이돌이잖아. 봐주가면서 하자. 근데 이거 아니야. 방송. 그것도 근데 마음 낄 수도 있는 그래. 거야. 그냥 해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 네, 저는 처음 껴봤어요. 나도 근데? 야 근데 이것도 근데. 저희 다 우리 다 어? 그게 뭐시여? 뭐시여? 니가 제스처를 그렇게 했어 방금. 아 진짜요?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진짜요? 나중에 둘레 나중에 나머지 어 뭔데 뭔데? 뭔데? 근데 오늘 처음 껴봤어요. 오늘 처음 껴. 아 이것도 말해줘요. 저희 깔창도 오늘 처음 꼈어요. 맞아. 깔창도 처음 끼고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꼈어요. 오늘 껴보고 싶었어요. 그죠? 네, 저도 껴보고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 터뜨릴 수 있는 거 있어. 뭐. 어떤 거야? 내가? 누굴? 터뜨리게. 알아서 생각해 봐. 아,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아, 저는 뮤비 때 꼈었어요. 뭔지 말하지 마세요. 네, 저도 뮤비 때 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 끼고 다니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아, 이거 뭐 댓글에 올라오는데 이런 거 말고 방구요, 방구 꼈다고.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에 올라오는 거. 유준이 형 방구 꼈어요. 예. 방구.